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팔레스타인 간 자치 지역 내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전쟁 발발 이후에 최소 136차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한 교회 건물에 대피했던 피난민 여러 명이 숨졌고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준비 기일에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정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한 것이 피고인의 주의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전공, 자율전공 입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을 검토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 부총리의 발언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3차 사전 청약 경쟁률이 18.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마곡과 구리 갈매 역세권 등 3,295호의 사전 청약에 6만 1,38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